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연휴가 지난주에 앞뒤로 있어가지고 이제 거래일수가 좀 평상시 대비 굉장히 좀 짧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이제 5일치를 우리나라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반영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이제 위로 한번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와가지고 원래 자리로 온 다음에 또 올라간 다음에 또 내려가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코스피 쪽은 흐름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확실히 이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같은 구간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최근에 시장을 강하게 주도했던 2차전지 쪽이 여전히 메인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시장이 올라도 2차전지를 일단 좀 봐야 되고, 시장이 내려가도 2차전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2차전지 쪽이 포지션이 좀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양시장의 지수를 좀 깎아내리는 거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오늘 코스피 종목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대부분. 근데 확실히 2차전지 애들이 그 괜찮은 거를 많이 좀 까먹었다. 코스닥은 말할 필요가 없죠. 음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그 중심에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가 그나마 좀 덜하긴 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하게 좀 밀렸죠. 그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투심의 영향도 좀 많이 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려고 하는 거에도 약간은 좀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연휴 지나고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렸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요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결국 단기 매매 쪽이 조금 더 효율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뭐 주도 업종들이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기다리는 포지션이 맞긴 하죠. 기다리면서 저희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은 그나마 조금 더, 심리적으로 흔들지 않고 좀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담하지 마시고, 뭐, 저희가 그냥 매수가, 매도가 안내해드리면 그냥 그대로 좀 따라 하시면 되긴 합니다. 네, 단기 종목들이, 뭐, 그냥 요즘에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성 종목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반도체 2차전지 애들은 계속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에서 놀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편하게 신청 많이 하시고요. 오늘 일단 LG엔솔의 주가는 제가 표시해 놓은 이 55만 5천원 지켜줘야 된다고 체크를 해놨는데, 뭐그 구간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56만원을 이탈을 했지만, 뭐 그게 많은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일단 LG엔솔의 하단, 중요한 가격 라인은 오히려 55만 5천원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 이 구간이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항도 어느 정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고려한다면은 요 구간을 지켜줘야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큰 추세만 보면은 꺾인 게 맞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코멘트를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그 차트 책에 늘 나오는 헤드 앤 숄더, 어깨, 머리, 어깨인데 요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차트 형태가 그것 때문이어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요런 패턴들은 전형적으로 심리가 계속적으로 좀 약해지는 게 맞기 때문에, 투심. 안 그래도 2차전지 포지션이 안 좋은데, 투심이 좋지 않다? 그러면 확실히 주가의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빨리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 라인 위아래 그냥 두개 나누고, 요 구간에서 버텨주는 거. 근데 오늘 이것도 그냥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일부 2차전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그 하락이 열리는 그 가격 라인들을 좀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보면은 살짝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LG엔솔은 뭐 그렇다고 얘네들이 코스닥의 2차전지 종목들을 다 따라가는 건 아니고, 걔네들이 음봉을 보여도 뭐 양봉을 보여준 날도 있기 때문에 LG엔솔은 지금 일단은 버텨주긴 해야 됩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기관 쪽에 빨간불이 찍히긴 했습니다. 그치만 금융 투자를 제외하면요, 이거는 LG 엔솔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양매도에 가까운 그런 캔들이 나왔다.
물론 수량은 많지 않죠. 수량은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LG엔솔은 외국인이랑 연기금만 매수를 해도 약간 양매수처럼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랑 연기금 애들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은 오늘처럼 종가 저가 예,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힘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겠죠. 지금 연기금 애들이 갑자기 이제 매도턴을 해버렸는데 뭐 매도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겠죠. 조금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데이터는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빨간불을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분명히 외국인은 어떤 가격 라인에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연기금 애들은 역시나 뭐 또 어떤 특정 가격 라인에서 매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을 건데 그 가격대가 어디인지 각각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늘 같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연기금이 뭐 먼저 매수를 들어올 때가 있고 외국인들이 이제 먼저 매수를 들어오는 그 가격대가 있긴 한데 지금 상황만 보면은 일단은 55만원 구간에서는 들어와 주긴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양매도만 아니면 버텨주기는 할 것 같아요. 버텨주기는 할 것 같은데 뭐 당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기 때문에 뭐 LG엔솔 주주분들도 힘 약간 좀 빼시고 LG엔솔 너무 막 자주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주 볼 필요까지는 없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가격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올라가는 거 혹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이거 하루 종일 내가 이제 비중이 좀 크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은 하루에 두 번, 세 번 정도만 가격 확인 중간중간 뭐 식사하실 때 아침에 장 시작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뭐 혹은 추가적으로 뭐 장 끝나고 종가 정도 예, 이 정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차전지 포지션이 확실히 시장 전체적인 그 포지션을 볼 때는 약세 흐름이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만약에 시장 반등이 나와줄 때 2차전지랑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2차전지 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많이 쏠리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소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지난번에 반대매매 물량들 그 소화하는 구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2차전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많은 그 큰 관심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화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 기간까지 약간 주가가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거나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예, 그렇다고 2차전지 애들이 박살이 난다거나 뭐 가격 라인을 깨 부수고 저점으로 뚫고 내려간다거나 뭐 물론 이미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LG엔솔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확률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수급이 전체적으로 막 다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여기서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매수 전환을 해주면은 생각보다 주가는 잘 방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단기적인 이번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월요일 매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매수가 언제인지 그거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여기 링크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LG엔솔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단기 성향의 종목들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오셔가지고 한 주간 매매 같이 하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시장이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 않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니까 멘탈이 약간 좀 흔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하시면서 한 주 매매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